성인들이요, 카르마가 없어서 성인된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서 성인된 거지. 내 카르마 모두 지웠기 때문에 성인된 게 아니에요. 카르마가 무궁무진해요. 뭔 얘기냐면, 카르마가 다 털려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저기 북극성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니까 북극성에서 스카우트 돼가는 거지. 그러니까 카르마를 다 닦아서 부처된다? 그런 건 없어요. 무슨 카르마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불교적으로 말하면 카르마를 언제부터 지은지 아세요? 무시 이래요. 시작이 없어요. 카르마의 시작을 상정하지도 않아요. 불교는. 카르마가 없어서가 아니라 공부를 잘해서 성인이 됐다.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오해하시면 성인들은 카르마가 하나도 없나 보다. 카르마가 얼마 있는지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탕감을 해요? 그걸 탕감하고 보살이 뭐 보살되고 부처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공부를 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전생에 죄인 아닌 성인이 없다. 전생에 죄인이 아니었던 성자가 없다. 성인이 없다. 다 전생에 죄 짓고 윤회하다가 뉘우쳐서 성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카르마가 그득그득하지 없을 리가 없고 그거 다 탕감받고 성인되면요. 뭐 성인될 수가 없죠. 공부 잘해서 성인된 겁니다. 즉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무지와 아집을 털어서 성인된 거지 내가 지은 모든 카르마를 다 탕감받고 성인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 기억하세요? 어차피 갚을 수 없는 무한채무라니 마음 편해지네요. 그러니까 성인은 저 무한채무를요, 보살도의 재료로 쓸 뿐이에요.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인이, 세종대왕 얘기도 나왔죠. 만약에 성인이, 어떤 보살이 인류 구제하기 위해서 왕으로 올 때도 있고, 뭐 수많은 모습으로 오겠죠. 승려의 모습으로, 선비의 모습으로. 아니면 또 사도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불보살 성인들이 왔을 때뭐 선지자 예언자로 올 수도 있고 왔을 때 자기가 갖고 있던 카르마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고생도 하고 겪으면서 그걸로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가지고 도를 닦습니다. 뭐 보살도를 펼칩니다. 그리고 또 채무 있는 사람들 다 모아 가지고 탕감하면서 또 보살도를 닦아요. 그러니까 다 보살도의 재료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용하시면 여러분도 훌륭한 보살이고 성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도 카르마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즐기세요. 여러분, 카르마 있다고 좌절하시는 분은 성인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성인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수용해야 되고요. 카수, 카르마는 수용하자. 박영, 그 다음 뭐냐? 바람일 공부 잘하자.